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고차 매매 평균 금액을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부터 자동차 민원 온라인 포털인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매매 평균 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공단은 자동차365에 접속해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 건수, 여기에 평균 매매 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